자, 아, 대방광굴 환경 권제 37이라 10지품 제26의 4. 아, 제6 현전지가 되겠습니다. 아, 찬탄 청설이라 찬탄하고 설해 주기를 청하다. 보살의 찬탄이라 보살이 모든 수승한 행을 이미 듣고 그 마음이 환희해서 묘화를 빛처럼 뿌리도다. 묘 아름다운 꽃을 비를 내리도다. 오늘 꽃 마침 받았습니다. 아, 묘화를 비 내리며 방정광명 사안 보주하여 청정한 광명을 놓아서 보배 구슬들을 흩으며 흩어서 열애께 공양해서 선설 잘 설한다고 일컫도다. 참 설법이 너무 좋다. 이 세상에 참 말 많고 학설 많고 책 많고 정말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깨달으신 진리를 깨달으신 이 화엄경의 가르침. 이것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승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심, 열심히 공부하면 더욱 좋고 거기에 대한 그 변함없는 믿음, 그것만이라도 늘 간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천중 하늘 대중들의 찬탄이라. 백천 천중, 백이나 되고 천이나 되는 하늘 대중들이 다 흔경, 기뻐하고 경사스럽게 여겨서 공제 공중 사안 중보와 함께 공중에 있으면서 중보와 온갖 여러 가지 보배들과 꽃과 꽃다발과 영락과 그리고 번과 당과 깃대와 번과 그리고 보배 일산과 바르는 향들을 흩어서 다 같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도다. 천왕의 찬탄이라. 자제 천왕과 그리고 여러 권속들이 마음에 환희를 내어서 공중에 머물면서 산보 성운 보배를 흩은 것이 구름 쌓이듯이 쌓여서 가져서 공양 올리고 찬탄에 말하되 불자여 쾌히 기쁘게 선설하소서 하미로다. 천녀의 찬탄이라. 무량 천녀가 공중에 머물러서 다 같이 음악으로서 부처님을 노래로 찬탄하니 음악 가운데서 다 이와 같이 말하기를 불어 능제 번뇌병이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말씀은 능히 번뇌의 병을 제거하는도다. 그렇죠. 뭐 화엄경만 읽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체 망상이 다 사라집니다. 법성 본적 무재상하여 법의 성품은 본래 고요해서 법성 원룡 무이상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모든 상이 없다. 재상 무이상 유여 허공 불분별이라. 마치 허공과 같아서 분별이 없습니다. 허공은 텅 빈 공간 그거 하나뿐이잖아요. 거기에 그저 기온에 따라서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바람도 불다가 그치고 그럽니다. 초제 취자 절 언도하니 온갖 취함과 집착을 다 초월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을 다 끊었으니 진실 평등 사항 청정이로다. 진실하고 평등해서 항상 청정하도다. 양능 통달 제법성하면 만약 능히 모든 법의 성품을 통달할 것 같으면 의유 어무의 심 부동이나 있다 하든지 없다고 하든지 그 마음은 움직이지 아니해. 이 세상은 있다 없다 죽은 뒤에 또 뭐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은 동일치 아니하니 의욕구세 근수행이니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하고자 부지런히 수행하면이 차 불구 생 진불자라다. 차 이거 부파경에도 있는 말인데 이것은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난 참다운 불자다. 부처님의 법문 듣고 태어난 제자. 번역하면 그런 뜻이 되겠죠. 부처님의 법문 듣고 차 불구생 이것은 부처님의 입에서 생긴 참다운 불자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 듣고 발심해서 제자가 되고 불자가 돼야 그게 진짜 불제자지. 그냥 자기 나름대로 불교는 이런 것이더니 부처님은 이런 것이더니 이렇게 지레짐작을 해가지고 그 부처님 제자다. 나는 불자다. 불교인이다. 그렇게 하면 그건 참 위험천만이에요. 그리고 경전을 많이 봐야 된다니까. 그것도 대승경전. 아주 훌륭한 경전을 많이 보고 거기서 제대로 발심해야 그게 이제 진불자야. 불구생이라고 했잖아요. 차와 불구생. 부처님 입으로 태어난 참나온 불자. 그렇습니다. 그건 참 불취 중상 이 행시하며 중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온갖 상을 내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하며. 그렇죠. 우리가 보시를 하더라도 상 내지 말고 보시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본절 죄악 견지게 하며 죄악을 그 뿌리부터 끊어버리고 본절 굳게 계를 가시며 보시 지게 그 다음에 해법무해 상감인하며 법에 해가 손해함이 없음을 알아서 항상 참고 견디며 감인 환경에 자주 나오죠. 참 내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감인 견디고 참고 가민세계라고 그러죠. 이 사바세계는요, 뭐,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뭐, 책가방이 길다, 짧다, 뭐, 재산이 많다, 적다, 뭐, 그래봐야, 거의 거기입니다. 누구든지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그, 세상이에요. 그래, 가민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지 법성 이구 구 정진하며 법성이 떠남을 아나 법성은 모든 것이 다 떠남을 아나 정진을 구족하며 법성은 모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진을 갖춰야 돼. 이진 번뇌 입재선하며 이미 번뇌가 다해서 다해서도 모든 선정에 들어가며 성공분별법 하며 성품의 공한 것을 잘 통달해서 법을 분별하며 그렇죠. 성품의 공한 것을 잘 통달해도 또한 법을 두루뭉숭이로 우리가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구욕, 지력, 능안 박제하여 지혜의 힘을 구족해서 능히 널리 제도해서 멸제 중악 칭 대사로다 중악 온갖 악을 다 소멸해 제거해서 대사라 칭하도다 큰 보살이라고 칭하도다 여심여움 천만종으로 이와 같은 미묘한 법문의 소리 천가지 만가지로서 찬이 무견 처망불 이러니 찬탄하고 나서 무견히 부처님을 우러러 보고 있었더니 해탈을 이 금강장 보살에게 말하되 이하 행상 입 후지 니고 하니라. 어떤 행상으로서 후지 다음 지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라. 여기 보면 찬탄하고 나서 부처님을 우러러 봤다. 그랬어요. 부처님은 증명만 하고 떡 앉아 계시는데 전부 그래도 부처님이 다 하시는 일이고
말은 이제 보살의 입을 통해서 하지만은 그것이 참 부처님 마음에서 나온 소리로. 그래서 환경을 뭐 보살이 설했다 하지만 다 부처님이 설한 거예요. 내용은 입제십 평등법이라, 지위에 들어가는 열 가지 평등한 법이라. 이시에 금강량 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고해 말하되,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미 제 오지를 구족하며, 요기 제6 현전지인된 제6 현전지에 들어가고자 할진된 마땅히 10종 10가지 평등한 법을 관찰할지니 하더니 이시고, 소위 일체법 무상고로 평등하며, 일체법이 형상이 없는 고로 평등하며, 전부 형상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근본에서는 일체법이 상이 없다. 상이 없는 면이 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평등하냐. 무책으로 평등하며, 무생고로 평등하며, 무성고로 평등하며, 본래 청정고로 평등하며, 무희론고로, 희론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며, 치사가 없는 고로 평등하며, 적정한 까닭에 평등하며, 환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물속에 비친 달과 같고 거울 가운데 비친 그림자 형상과 같고 그 아지랑이와 같고 변화한 것과 같은 까닭으로 평등하며, 유와 무가 불이고로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둘이 아닌 까닭으로 평등하니, 그래 큰절에 가면 의뢰의 불이문이 있잖아요. 평등하니 보살이 이와 같이 일체법 자성 청정을 잘 관찰해서 수순무위하며, 그 이치에 수순해가지고 어기지 아니하며, 어김이 없으며, 득입 제6현전지오대 제6현전지에 들어가되, 득명리 수순인이요, 밝고 날카로운 수순인을 얻으며. 그래서 명리 수순인, 이게 자주 나옵니다. 밝고 날카로운 수순인, 그 무턱대고 수순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밝고 날카로워서 아주 그게 추호의 오차도 없어서 수순하는 거예요. 수순하는 진리를 얻으며 미득 무생법인이라. 그렇다고 아직 무생법인은 얻지 못했다. 생멸이 없는 그런 그 법의 인은 얻지 못했다. 이는 진리를 표현하는데 왜 참으린자를 쓰느냐?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게 내가 늘 궁금해가지고 그 전에 유마경을 보다가 이제 인자는 환자가 고통을 참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은 여전히 있단 말이야.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어. 이 우주만치 아파. 그래도 안 아픈 척하고 딱 참고 있어. 진리가 이 우주만치 크지만은 분명히 진리가 있어. 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참다운 이치가 있어. 그래서 이 참으린자를 썼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리다. 진리를 표현하는데 참으린자로서 나타나지 않으면서 너무 크게 있다. 그렇게 크게 있으면서도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참을인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참을 때 인자처럼. 연기의 10종 역순 관무이라. 여기는 이제 그 12인연을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십지품이 그 소승교리, 근본불교 또는 초기불교, 그 다음에 상좌부불교, 뭐 부파불교 이런 것들을 참 싸잡고 함께 대승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교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앞에서 이제 37조도품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고, 12인연 이거 뭐예요? 반야신경만 하더라도 반야신경이 대승에 들어가는 시교라. 첫 출발 교리가 반야신경 금강경 600부 반야경입니다. 교리는 아주 얕은 교리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거기서 뭐라고?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척보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전부 무명이니 12인연이 전부 안이 비설신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발야신경 강의할 때 상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뜻을 삼과 법문 그러죠. 육근 육진 12처 18계 그 다음에 12인년 8정도 이런 그저 근본 불교 교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따로 설명할 때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은 반야신경 할 때는 그거 자세히 설명하는 법이 아니라 싹 닦아버려야 돼. 칠판에 쭉 이렇게 과목을 써놨다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싹 닦고 봅시다. 그렇게 해야 돼. 반야신경은 왜냐 무라고 해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 대승식에서도 그렇게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없다고 한 것을 여기 환경에 와서 대승원교 일승원교인 환경에 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공부하는 부파불교 아니면 뭐 상좌부불교 심지어 저 남방불교 소승불교까지도 전부 이렇게 안고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뭐 자세히 그렇게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그렇게 높은 교리도 아니니까. 여기 이제 12년을 이렇게 관찰하고 저렇게 역관 순관이라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한참 이제 지루할 정도로 나옵니다. 연기의 상을 총괄하다 전체적으로 본다. 불자야 이 보살 마사리 여시 관위에 이와 같이 관찰하고 남에 다시 대비 위수하며 크게 어여삐 여기는 것을 우두머리로 삼으며 대비로서 정상하며 대비를 더 높이며 또 대비를 만족해서 관 세간 생멸하고 세간의 생멸을 관찰하고 자 신영호대 이러한 생각을 하되 세간 수생이 개유 차간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왜 우리가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어? 어째서 태어났냐? 다 아에 집착한 것을 말미암은 것이다.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이야. 이 태어난 건 뭐죠? 오온입니다. 오온. 색수상행식이야. 정신이 일부 있고 물질 육신이 일부 있고 그래서 그게 나야. 오온이 나라. 또는 이제 조금 부연해봐야 육근이 나야. 그게 왜 생겼어요? 전부 나라고 하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 세간 수생이 개유 차가니 양리 차창이면 나에 대한 집착을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정무 생처로다. 태어난다는 것이 없다 말이야. 생처 태어난다는 사실이 없다. 그 태어나도 집착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태어난다는 사실을 초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자 신영호대 다시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말이야. 범부는 무지해야 집착 의하야 범부는 지혜가 없어. 요게 이제 무명입니다. 지혜가 없는 게 무명이죠. 그래서 아에 집착해. 그래서 상구유무하며 항상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구해. 그리고 부정사유라 바르지 못하게 사유함으로 기어 망행하야. 망행된 행을 일으켜 무명 다음에 뭐죠? 행. 망행을 일으켜서 행어 사도하고 삿된 도를 행하고 죄행 복행 부동행을 죄행과 복의 행과 부동행 움직이지 않는 행 그런 것을 적즉 증장하며 그런 여러 가지 죄도 복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을 부동행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죠. 죄도 되고 복도 되고 또 죄도 복도 안 되는 경우 그러면서 뭐 그런 그 행이 또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적집 증량하여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며 거기까지가 이제 행이고 재행 중에 식심 종자하여 마음의 종자를 심어서 유루 유치하며 루도 있고 샘도 있고 취함도 있으며 거기까지의 식입니다. 식. 무명행식 그건 뭐 다 잘 외우니까 부기후유의 생급 노사하나니 다시 그것이 이제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이렇게 이제 읽히잖아요. 그게 순서대로 그래 쭉 해서 생금 노사 하나니 소위 업이 전이요 업은 받치되고 식이 종자거든. 그 인식하는 것은 식은 종자가 되거든. 무명 안부하고 무명이 어둡게 뒤덮고 애수가 위륜하야 애착의 물이 거기에 윤택 그것을 적셔서 암만 개관하고 암만이 말하자면 거기에 물을 대주고 견망이 증장하야 소견의 그물이 자꾸 거기서 자라나 암만과 소견이 암만이 있으면 거기 또 소견이 또 자기 소견이 생겨 그래서 생 명색아 하며 명색의 싹을 틔우며 명색의 알을 틔우며 그래서 저기 이제 무명행식 명색 명색까지 오죠. 명색이 증장하여 오근이 생기며 재근이 오근이 상대해서 생촉이라 촉을 내며 무명행식 명색 육입 여기 이제 오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명색에서 그게 이제 오근이 그게 육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재근이 상대해서 촉을 내며 촉대 생수하며 촉이 대해서 수를 내며 수후에 받아들이는 것 이후에 희후해서 애를 내며 그렇죠. 무명행식 명색 육입 촉수 자꾸 이제 부딪혀 그러면 이제 수를 받아들여 애착이 생겨 그러면 애착이 생기고 마음에 드는 것은 취하려고 해 그러면 소유를 하려고 들어 또 차츰차츰 취하고 소유하고 그래서 생로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취가 증정하여 유가 유를 내며 그 다음에 유생 이하야는 유가 나고 나서는 제취 중에 모든 갈래 가운데서 온신을 일으켜 온신을 일으키는 것이 이름이 생이다 말. 그 다음에 생노사 그렇죠. 생이의 쇠변이 태어나고 나면 차츰차츰 늙어가 어린아이가 뭐 20대 중반까지는 성장한다고 하지만 그 역시 늙어가는 과정이라 한 살 먹어 내가 10살 되는 것도 결국 늙어가는 과정이고 10살 먹어 내가 20살 되는 과정도 늙어가는 과정이고 무슨 50살 된 사람이 60살 되는 것만이 늙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길게 보면은 한 살 먹어 내가 10살 되는 과정도 늙어가는 과정이야 사실은 생이 쇠변에서 태어나고 나서는 이미 쇠변에 쇠하고 변해가는 것이 위노요 늙음이라고 한단 말이야 종머리 위사람 마침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사다 이 말이야 노사 노사시에 노사 늙어서 죽을 때 생제 연례하고 모든 연례 뜨거운 고통을 내게 되고 그리고 연례를 인해서 인한 까닭에 우수 비탄 중고 계집이니 우수 근심과 걱정과 비탄과 온갖 그런 고통들이 다 모이나니 차 인연고로 이러한 인연 때문에 말이야 집이나 모이기는 하지만은 무유 집자며 모으는 사람도 없으며 모이긴 모여 그러나 모으는 사람이 없어 집자가 무유 집자야 집자가 없으며 이문 이멸이나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소멸하나 영무 멸자라 소멸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주제자가 있는 것도 없다 말이야 보살이 여시 수순 관찰 연기지상이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연기상을 수순해서 관찰한다 이제 요 짧게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했지만 12년의 그런 거 과정들을 대략 이렇게 아주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할 말은 어지간히 다 했어요 하나님이라
이걸 이제 12인연을 12유지라 그래. 그거 이제 갈래, 짓자는 이제 갈래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게도 표현하죠. 그 12유지의 상속문이라. 부자 차보살 마살이 부작신이모대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제 일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효고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거로 이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름이 무명이오, 소작업과가 시 행이오, 무명행. 모르는 입장에서,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모르면서 설친다고요. 모르면서 막 설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소작업과가 시 행이라, 업과를 짓는 것이 말하자면 행이다. 행할 행자. 우리 마음은 참 이제, 상당히 위대하고, 고맙고 훌륭한 것이긴 한데, 그것이 들어서 또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행이지, 초심이, 행이, 초심을 의지하는 것이 시기요. 처음 마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태동할 때, 그것이 시기다. 인식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여시 공생 사치온이, 사치온은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 그러잖아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식이 돼서 밑바탕입니다. 그래서 식이 먼저 온 거예요. 식이 사치원과 공생하는 것, 수상행, 색수상행, 이것 네 가지 오늘 공생하는 것이 이름이 명색이다. 그러면 명은 정신적인 문제고 색은 물질적인 문제야. 수상행식은 명이 되고 색은 색이 되고, 그래, 명과 색, 정신과, 물질. 그래, 처음에 우리가 그, 모태에서, 육근이 제대로 분별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물질의 요소가 있고, 그 엉켰을 때 벌써, 정신의 요소가 있는 거야. 물질의 요소를 하더라도, 그냥 그 분별이, 분명하지는 않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과 색이 정장하는 것이 육처, 육경이 되고, 근과 경, 식, 삼사가 화합하는 것이 시촉이요. 육근, 육경, 육식. 벌써 거기에 이제 그런 세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요건 이미 태어났을 때예요, 사실은. 태어나서 춥다, 덥다를 감촉, 촉감으로 알 수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촉입니다. 촉이요. 촉과 공생해서 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 따뜻한 것은 좋고, 또 시원한 것은 좋지만 추운 것은 싫고, 따뜻한 것은 좋지만 더운 건 싫고, 이게 이제, 수의 작용이라.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수, 수가 있고, 어수 염착이 받아들이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거기에 물들고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그 이치를 이렇게 제대로 밝힌 것입니다. 제대로 거기에 이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좋은데, 딴 사람은 싫거든. 그게 염착이라. 어머니에게 이미 염착이 된 거예요. 어수의 염착이, 받아들이는데 염착된 것이, 싫은 것도 염착이 되어 있고, 좋은 것도 염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시예요. 애착이다 이거요.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다 보면 애착하게 돼 있고, 애가 정장하는 것이 치야. 사랑하다 보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취하고 싶단 말이야. 치 속이 유루업이 위유요. 치가 유루업을 일으키는 것이 그게 소유가 되고, 종업 기온이 업을 쫓아서 오늘 쌓임을 일으키는 것이 생이요. 온이 익어가는 것이 노요, 위노요. 온이 익어가는 것. 온이 자꾸 익어가는 거야. 성숙이 돼, 숙성이 돼. 그게 결국은
감이 익어가면은 홍시가 되지만은 홍시는 곧 떨어질 앞날이 안 남았어. 그게 숙이, 온숙이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온이 숙하는 것이 노가 되고, 가홍시는 참 좋은데 그게 곧 떨어진단 말이야. 온 괴가 위산이라, 온이, 온이, 예, 결국은 떨어져서 가홍시가 결국, 빨갛게, 맛도 좋지만 빨갛게 익어서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 된다. 사시 이별에, 죽을 때 이별하매 우미, 에, 탐년하여 어리석음 때문에 탐하고 그리워해서 심형의 가슴 속에서 심장과 가슴 속에서 번민하는 것이 수근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사 차치가 그 눈물 콧물 흘리고 슬퍼하고 하는 것이 탄식이 되고 위탄이요. 제 오근 위고요 오근에 있는 것이 고가 되고 제 의지가 마음의 지위에 마음의 땅에 있는 것이 우가 되고 근심 우자 그걸 이제 낱낱이 그렇게 분별해 놨어요. 우고 전다가 근심의 고통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뇌가 되고 번뇌 뇌자 아주 그게 이제 푹푹 한숨을 쉬는 정도 그겁니다. 그게 뇌가 되니 여시 다뉴 고수 증장이언정 이와 같이 다만 고수가 고통의 나무가 증장 자꾸 자라고 자랄지언정 무아무아수하면 그렇지만은 거기에 나라고 하는 실체를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애지중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하나도 없어. 아도 없고 나 이건 아소도 없으며 무작 무수자하니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그렇게 받는 주인공도 또 없어. 실컷 그렇게 울고불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과정을 참 누구 없이 다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찾아보면은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자도 없어. 무작이야. 그것을 또 그 받는 그것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또 하나 없어. 불은 활활 탔지만은 불이 꺼지고 나면은 실체가 없어. 촛불이 활활 탔는데 초도 주인이 아니고 신지도 주인이 아니야. 거기에 그 불꽃도 임시로 잠깐 있었을 뿐이야. 불꽃도 주인이 아니고 초도 신지도 아무것도 주인이 없어. 무작무수자야. 부작신념은 그러한 것을 보살은 조안하게 생각해서 꿰뚫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생 왔다 가는 거 구름에 달가듯이 시원하게 그렇게 왔다 가는 거예요. 부작신념은 야유작전대 만약에 짓는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조작하는 사람이 있을진데 있을진데 저유작사요 곧 작사가 인 짓는 일이 있을 것이고 양무 작전된 짓는 일이 있으면 짓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짓는 일이 없으니까 짓는 사람도 없다. 그러진된 영무 작사니와 또한 짓는 일도 없거니와 제 일이 중에는 구불가되니라 진리의 가운데 탁 빈 진리의 가운데는 진리 중에는 함께 다 얻을 수 없느니라. 짓는 사람도 짓는 일도 지음도 고통을 받는 사람도 고통 괴로워하는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하는 어떤 주인공도 아무것도 없어. 야 이거 잘 관찰하면 어지간히 고통은 면할 것 같네요. 이 가르침이 참 아주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12유지의 일심 소선문이라 요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또 이제 대승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요 이치를 알아야 돼. 여기 앞에 요 지금 금방 한 이야기는 참 그 정말 너무 아주 그 시원하게 그 실체를 명확히 아주 그 밝혔습니다. 명확히 밝혔어요. 12지 일심 소선문이라 일심에 다 습한다 이 말입니다. 전부 한 마음의 문제다.
불자야 이보살 마하살은 부작신이모데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삼계 소유가 유시일심이야. 욕계석계 무색계에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슨 뭐 이 기세가이나 중생세가이나 그 무엇도 유시일심이야. 오직 한 마음뿐이다. 열애의 차에 분별연설 한다 말이야. 열애가 유심소작을 바탕으로 깔고 이런 연설을 한다. 12유지가 12인연이 다 일심을 의지해서 여시일이라. 이와 같이 한마음에서 생긴 거예요. 그게 한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이러하시니 하이고 수사 탐욕의 일을 따라서 탐욕하는 것이 여신 공생하나니 어떤 사건 뭐 돈벌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뭐든지 거기에 사람들은 탐욕하게 돼 있어. 여심 공생이야. 그건 전부 마음으로 더불어 공생하는 거야. 같이 생긴 거야. 심시 식이요 사시 행이라. 우리의 그 근본 마음은 이 식이다. 인식하는 거다 말이야. 사시 행이다. 사건 뭐 뭘 탐욕한다든지 돈을 탐욕한다, 명예를 탐욕한다, 사람을 탐욕한다. 이것은 전부 행이다 말이야. 사시 행이라. 어행 미역이 그런 행에 대해서 미혹한 것이 시무명이다. 거기에 대해서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 금방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혹해가지고 쫓아가는 거야. 허겁지겁 쫓아가는 게 그게 무명이다. 시무명이요. 여 무명급신 공생이 무명과 캄캄한 그 무명과 또 근본 바탕의 마음이 공생하는 것이 시명색이다 말이야. 그 이제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이 거기에 공생하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정신과 물질이 합하게 되는 거죠. 공생이 그것을 명색이라 한다. 명색이 증장하면 이것이 육체야. 명색이 처음에는 두 종류뿐이야. 거기에 이제 정신 문제와 물질 문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시간이 이제 가면은 거기 전부 뭐 날짜도 다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죠. 그 12년을 전부 이제 분석하고 잘 그 파악했는데 보면은 며칠 걸리고 며칠 부모에게 태어날 때 얼마까지고 뭐 태중에서 얼마까지 있을 때 어떻게 되고. 그래 육체 육근이 생기는 거야. 육체라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는 육체 삼분합이 위촉이요. 육근이 세 가지로서 나눠서 합해 근경식. 그것이 이제 근과 경과 식 이것이 이제 합하게 돼. 그래 거기에 촉이 생기는 거야. 그 눈이 어떤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작용이 있잖아요. 눈, 사람, 거기에 인식 작용, 근경식인 거야. 그것이 촉이 되는 거야. 그게 감촉이 돼. 아, 저 보기 싫은 놈 왔다. 뭐, 아니면 저, 아, 내가 좋아하는 거 빨리 가서 만나야지. 이게 이제 촉이야. 촉공생이 시수요. 아,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받아들이고. 수, 무, 염족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친하고, 친하고,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그래서 염족이 싫어함이 없어. 만족함이 없어. 그게 애야. 애착이야. 사랑이야. 그게 애착. 시 애요. 애에서 불사가 시 취요. 애착해가지고 자꾸 섭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버릴 생각이 없어. 불사 버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 취하는 거다 말이야. 피제 유지생이 저 모든 유지가 12유지가 생하는 것이 이 유요 있다. 유속이가 12유지가 생기하는 것이 명생이요. 그리고 생이 익어지면은 그것을 늙음이라고 그러고 참 생이 숙하는 거다. 늙은 거 싫어할 거 없어요. 성숙한 거야. 익은 거야. 홍시가 아주 잘 익어가. 홍시가 잘 익어가. 그게 늙음이야.
늙음이요, 노계가, 홍시가 너무 익으면은, 조금만 기침만 해도 그게 깨지려고 그러더라. 기침만 해도 깨져. 떨어뜨리면 큰일 나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바람만 약간 불어도 그 홍시는 깨지려고 그래. 노계가 위산이라,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요건 아주 특히 정상적인 어떤 그 생의 과정입니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참 평이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남의 일 같잖아요. 꼭 남의 일 같은 거야. 그 우리가 남의 일 보듯이 나를 봐야 돼. 남의 일 보듯이. 그게 중요합니다. 남의 일 보듯이 나의 삶을 보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전부 우리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아주 그 이게 교리가 그 저기 저 뭐야 근본불교의 교리이지만은 또 이런 부분도 또 한편 또 재밌잖아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